예,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함부로 할 수는 그렇죠. 없으니까, 네. 막 염려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일단은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떨어질 수 있는 악재가 나왔다면 나왔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또 좋은 점을 찾아가지고 또 올리는 그런 흐름도 나와서 소위 말해서 유동성과 시장의 심리는 좋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가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실상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지수보다는 종목별, 특히 시장을 좀 이끌었었던 종목들에 대한 장중 변동성이 좀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네. 이거는. 예전에 2017년도, 18년도 이때 미국 증시를 쭉 끌어올려갔었던, 그게 누가 그랬냐면, 물론 이제 법인세 인하 조치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판기업들이 네, 끌고 지수 주죠. 올라갔는데, 얘네들의 변동폭이 되게 적었어요. 장중 변동성이 되게 적은 상태에서 끌고 올라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글로벌 이제 저변동성 펀드라는 게 있어요. 이제 얘네들이, 얘네들 변동성, 장중 변동성 적으니까 이걸 담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물량들이 수급이 더 들어가가지고 그 판교들을 계속 끌어올라. 이럴 때는 그 시장 자체가 올라가더라도 건강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올라가고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개별 종목들의 변동성이 너무 커요. 아니, 2조 달러짜리 그 회사가 하루에 몇 프로씩 급등락을 하는, 어저께도 보면 애플이 2% 정도 상승을 하다가 그 신제품 발표 딱 끝났잖아요. 그 좋은 것도 끝났네. 호재성 재료 끝났으니까 차익 그러니까요. 매물 두둑. 그러면서 고점 대비 3% 빠진 거죠.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것 자체는 시장이 건강한 게 아니죠. 그리고 이걸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 뭐 일부 화학업종의 분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갑자기 급락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게 이제 뭐냐면 외국인의 주식 선물이에요. 아니, 코스피 200 선물, 네. 이게 파란색이 외국인 선물 거래 그 계약수고요. 이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2천 계약 넘게 순매수를 하던 그 외국인이 갑자기 쭉 밀어버립니다. 250계약까지 빠지니까 거의 한 1000, 여기서부터 빠지면 한 1500계약을 그냥 밀어버린 거죠. 그럼 지수가 그래서 빠지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 전반적으로 몇 계약 안 되는, 물론 이것도 큰 금액이긴 하지만 이 금액 자체 가지고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시장이 건강하지 못한 거죠. 근데 대신에 그건 있습니다. 뭐냐면, 개별 종목별로, 이게 개인 투자자분, 지금 현재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는 적정인 순매수보다는 한발 물러서서 바라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야 지금 현재 사는 것도 일부 대형주 빼놓고는 안 사요. 네.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들이야 워낙에 움직임이 없으니, 주식형 펀드가 없으니까 다 계속 환매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직접 직접 투자를 매매를 하시니까, 해버리니까. 예. 근데 이제 고객 예탁 금액이 이제 올라갔다고 치지만, 이렇게 주식형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환매 금액이 여기 또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주식담보대출 받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거기 고객 예탁금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신규 자금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일부 들어오긴 했는데 그 금액 자체는 크지는 않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신용잔고라든지 주식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더 사고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그 한도는 끝났고 거의 목에까지 차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미국 시장도 그래요.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네. 그렇고,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한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유동성이다 하면서 끌어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유동성이 목에까지 꽉차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은 이제 테마별로, 예를 들어서 2차전지 하면은 대형주들이 2차전지 상위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일부 개별 종목 말고. 이런 것들이 막 급등을 하고, 수소차, 그러니까 그쪽으로 또 자금이 싹 몰리면서 그쪽으로 다 끌어올리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수의 움직임이 더 올라갈 수 있죠. 이게 테마가 그쪽으로 붙어버리면. 근데 뭐 반도체 쪽으로 붙어버리면 또 이게 폭등을 하면서 지수를 더 끌어올릴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유동성장 세력이보다는 테마장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특징이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요. 네. 중국도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좀 밀리고는 있는데, 상해종합은 거의 보합권이지만 심천종합이 많이 밀리고 있어요, 1%. 근데 이제 얘네들의 특징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시장을 좀 끌고 올라왔었던 애들 있죠.
인프라 투자나 소비자 이런 것들이 다 밀리고 있고 뭐 테마가 붙어가지고 움직이는 어떤 때는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친환경 에너지 급등을 하고 어떤 때는 그게 또 폭락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근데 이게 또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도. 이게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글로벌 주식 시장이 테마 장세로 변질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많은 헤지펀드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에서 에쿼티 쪽의 펀드 플로우를 보면 계속 돈이 빠져나와요. 어디로 채권으로 가고 있나요? 채권 쪽도 좀 들어가고 근데 이제 머니마켓 펀드에서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거기서도 이제 빠지고 다 하고 막 그래요. 이게 대체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는 건 맞고요. 또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거기도 우리 로빈훗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로빈훗 같은 경우도 일부 종목에 한해서 움직이지 전체 시장에서 투자 심리 자체는 급격하게 위축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내에 참여하는 기관이나 미국 내의 개인들은 투자 심리가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그 주식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막 쏠림 현상이 좀 강한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강한 곳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들어가서 또 그런 종목들을 또 끌어올리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 자체가 좀 많이 바뀌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도 대응을 하기가 편하죠. 왜 그러냐면 미국 증시에서 어저께 같은 경우도 뭐 그쪽 넥스테라 에너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그 친환경 업종들 태양광이나 이런 데 폭등을 해버리니까 오늘 아침에 그쪽이 쭉 올라왔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미국 시장을 보면서 그쪽에서 나온 종목들의 변화, 그 다음에 이게 어떠한 우리나라와 연관돼 있는 우리나라에서 움직일 수 있는 테마가 어떤 건가 보면 아침에 잠깐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단기 매매를 하면 수익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시장이죠. 대신에 이제 지수 방향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건강하지 못한 시장이라는 것들 항상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쩌면 상대적으로 코스피 대비 코스닥의 지수 강세도 꽤 일어났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런 쏠림 현상에 그러니까 좀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함께 테마를 쭉 이루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코스닥이 오히려 더 각광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싶다. 아무래도 좀 시총으로 보면은 가벼운 쪽은 코스닥 쪽이니까요. 그렇죠. 예, 예. 그런 거 좀 유념을 하시면서 종목 대응을 하시라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오늘 뭐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침에 봐서 소식 다 들어온 거 이제 팀장님이 아침에 계속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잖아요. 그거 뭐가 미국에서 이런 쪽이 좀 관심이 있었구나. 그럼 이쪽에 한번 흐름 보고 이렇게 좀 아침에, 아침에 보고 이슈 따라서 하는 그런 흐름들은 꽤 오랫동안 얘기했어요. 2, 3주 동안. 네. 예, 이렇게 빠른 대응이 지금은 가장 적절한 전략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어떤 이슈가 나오냐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FOMC 회의나 이런 건 괜찮고요. 이런 얘기들. 네. 이제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FOMC가 당연히 금리 동결이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크게 변화를 보일 거는 같지는 않고 일단 3, 6, 9, 12월 분기마다 한 번씩 경제 전망, 뭐 실업률, 금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망을 하는데 저희 하우스야 지금 현재 뭐 지난번 뭐 베이지북이나 이런 데서 보면 소비에 대한 불안 그런 것들을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경제 전망 자체를 그냥 별로 그렇게 크게 안 움직일 것 같아, 동결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해외 쪽의 시장에서는 이 경제 전망을 살짝 조금이나마 올릴 수 있는 여건들도 좀 있다. 요즘 IB 쪽에서는 경제 성장률을 미국 경제 성장률 좀 올리는 쪽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 골드만삭스라든지 뭐 이렇게 미국 시장을 좀 좋게 보는 데 같은 경우는 계속 그런 식으로 올릴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관심이 있는 거는 그거예요. 물가. 물가. 그리고 2023년도 표가 이번에 나오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좀 관건이고요. 그 결과가 시장을 크게 변화시킬 요인은 아니지만 이거를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변동성을 좌시 키울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FOMC도 중요하고 그 안에서 이제 파월 연준의장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근데 지난번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언급을 했지만 그러게요. 어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를 할까 말까 이런 고민들이 많은데 어떤 사람들은 뭐 2030년까지 금리 동결할 것이다 뭐 이런 코멘트도 있고 이게 평균 인플레이를 가지고 뭐 그런 식의 아주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금리가 낮다고 해서 유동성이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지금 은행들이 대출을 안 해주니까 어저께 그 시티그룹이 급락을 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가계부채
아니 가계 신용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데 너희들 충당금 쌓아라. 그 말은 쉽게 말해서 은행들이 대출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시중의 유동성이 말라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런 FOMC뿐만 아니라 주목할 게 이제 미국장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했던 페덱스하고 어도비. 예, 어도비. 예. 어도비 같은 경우는 잘 나왔어요. 잘 나왔고 가이던스는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 시간으로 2%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페덱스가 문제입니다. 페덱스가 실적 잘 나왔어요. 근데 가이던스를 발표를 안 했어요. 그런데 8% 뛰었어요. 모르겠다는 얘기인가요? 가이던스 안 나온 건? 계속 네. 그러잖아요. 네. 페덱스라든지 뭐 이런 다른 데 다 그러는데 8%가 뛴 이유가 뭐냐면 장중에 시간 외로 UPS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코로나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자상 거래가 급증을 하고 있어서 우리 실적 좋아 하고 UPS가 4% 시간 외로 뛰면서 페덱스가 더 뛴 거고요. 네. 대체적으로 그걸 제외하면 나머지 뭐 아마존도 이제 전자상 거래 좋다고 하니까 플러스이긴 한데 강보합권. 대신에 이제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여전히 0.8% 7%씩 빠지고 있고 네. 대체로 지금 현재 시장 자체는 차익 여건들이 높아져 있는 가운데 테마 장세. 그래서 오늘도 어떠한 이슈를 가지고 끌어올릴지 내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가 좀 부담스러운 거는 그 미국이 트럼프가 계속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야 우리 코로나 확진자 수 계속 급감을 하고 있어서 이제 안정세로 들어섰어라고 하는데 얼마 전까지 3만 명이었는데 네. 이게 2주 동안 5만 명 미만이었다가 지금 5만 명 다시 넘어갔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그걸 또 어떻게 할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많습니다. 네. 이벤트 기간 내 키움증권으로 해외 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 원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